이상하게 주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? 일단 타봐. 타자마자 아까 짠하고 주고 싶었는데. 우와, 뭐예요? 아니 자이저 오픈 준비하는 동안 옆에서 고생 많았다고 선물 딱 주고 싶은데 오자마자 옷이 찢어져가지고 선물이야. 와, 감사합니다. 안에 돈 없어요? 근데 먹고 싶지? 오늘은 내 마음대로 놀 거야. 내 마음대로 놀 거야는 술을 먹겠단 말이겠죠? 진짜 아니야 미안해 선물해서 계산해주세요. 아 왜? 원래 손님한테도 주문하는 나한테 만드는 거야? 오늘 선물 길 받았습니다. 이제 밥 먹으러 가자. 아니 이제 알겠지? 네.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. 여기는 진짜 내 최애 맛집. 진짜 운 좋은 거야. 내가 여기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거야.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잘 여기를 몰라. 니도 몰랐잖아. 응 맞아. 내 최애 맛집. 맞다. 안녕하세요. 맛집입니다. 그게 아니라 사장님 저의 삼겹살이랑 막걸리도 주전자 해주세요. 짜잔. 삼겹살이 나왔습니다. 근데 진짜 안동에 놀러 오시면 꼭 한번 볼만한 맛집이에요. 아니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씩 친구 오면은 그 친구 데리고 여기 온단 말이야. 이제 한국에서 제일 생각났던 음식 뭐냐고 물으면 여기 묵은지 김치 완전 집된장이야. 나무도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오이무침 다 먹는 게 없어. 나는 비빔밥 이거 너무 좋아. 내가 맛있게 구워줄게요. 막걸리는 이거지. 보통 사실 11월 때 가고 싶었는데 아마 12월에서 1월? 왜냐면 이제 벌써 10월 말이고 하니까 인테리어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1월? 되지 않을까? 자, 이 차는 동생탕이 있는데 탕을 먹어줘야 돼. 그 인테리어 그분과 어떻게 됐어요? 최근 진행 중이지. 아직까지도 연락 없어. 연락 없고 그분은 그냥 양심을 팔아먹으신 분이고 일단 내가 할 일은 일단 자이저 오픈 성공적으로 잘 됐고 이안 엄마가 다시 이렇게 인테리어 잘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최종 목적이고 잘 되고 있고요. 근데 그분은 반성할 때까지 괴롭혀야지. 그분한테 지금 당장 돈을 받는다고 내가 막 더 잘 살고 이런 건 아닌데 진짜 솔직히 힘들었거든. 내가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고 그게 작은 돈 아니야 4천만 원이. 진짜 그분 때문에 신뢰 내 나름대로 신뢰도 잃었고 돈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내적인 생활에는 내가 힘들면 너는 니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. 오래 있고 짜증내고 이러면 짜증날 거 아니야. 그래서 내 먼저 멘탈 털고 밝게 해서 잘해야겠다 싶어서 이런 사기를 당한 분이 내 뿐만 아니라 진짜 많을 거라 생각해.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 공유를 할게요. 암튼 오늘 내 휴일을 즐길 수 있어 좋다. 암튼 끝까지 먹자.